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고요. 근황 잠깐 전하고 강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5월 한 90일 중순부터 이제 플랫폼 상담을 시작하니까 혹시 제가 상담 관련한 답변은 아직 하나도 못 드렸어요. 강의 관련, 그다음에 해석 질의 이런 것들 위주로 답을 드리고 사실은 홈카페 내담자님들이나 어떻게 알고 연락이 여기저기 많이 오셔서 인스타는 비공개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돌렸어요. 소통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상태라 또 이제 카톡을 이미 주신 분들은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고 말씀드린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가기 직전에 내가 여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꼭 거기로 마치 상담을 와달라는 것 같아서 제가 신뢰하는 것 같아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답을 안 드리자니 주신 연락에 제 근황을 밝히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상으로 좀 밝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차차 주말에 선생님들께 한분한분좀 감사 인사만 드릴게요. 어디로 간다 안 하고 그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좀 이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고 하다 상담까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올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제가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딩 제너럴 리딩 채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이 그러니까 이 채널은 사실은 비공개 영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질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영상 하나가 떠서 이렇게 뭐 몇천 뷰 이렇게 몇만 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 채널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뭐 강의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이 채널 자체가 그 강의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한분한 분에게 비공개 링크 전달한 게 많아서 이 계정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않은 계정으로 인식이 돼서 그 크지를 못하는 채널이요, 이 강의 채널은. 그래서 저를 검색하셔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좀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너럴 리딩을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편집이나 그런 것에 너무 많이 그 시간이 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컸는데, 근데 신기하게 저를 알아보는 분이 없고 몇 분이 이거 너냐 물어보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래도 음성이 조금 영상마다 달라요, 아시겠지만 제 음성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근데 멈췄습니다. 이미 멈춘 지는 1년이, 그 제너럴 리딩 채널 멈춘 지는 1년이 넘었어요. 워낙 많은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계속 제너럴 리딩으로 이제 타로 전문으로 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의 전문은 선생님 강의기도 하지만 글입니다. 주로 이제 칼럼 기고나 어떤 회사에 다닐 때도 글 쓰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이 아니고 이제 전담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연락을 한분한분 받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어떻게 오셨나 봤을 때한20% 정도는 유튜브에서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링크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고 요즘에 그러니까 뷰가 거의 매일 100개예요. 며칠 전부터는 하나 올릴 때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검색에 제일 많은 게 홈카페 제이예요. 거의 대부분이 홈카페 제이, 홈카페 제이쌤, 홈카페 제이 수강료 이런 걸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저의 내담자님이실 수도 있고 제 근황이 궁금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내담자님들께서 콜을 주시거나 많이 남겨주셨던 게 제가 홈카페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의 글을 1년 동안 지켜봤어. 이게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어떤 글에서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느냐 여쭤보시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때 딱히 고민을, 뭐 이렇게 내가 글을 잘 쓴다 이 말이 아니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어떤 주제가 갑자기 떠오르면 그걸 써야 되겠다 해놓고 쓸 시간이 됐을 때그 주제에 맞춰서 떠오르는 대로 쭉 씁니다. 그리고 일단 업로드를 해요. 해놓고 다시 한번 시간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서 좀 리셋이 됐을 때이 내용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좀 줄이고 어감이 안 맞는 것을 고치고 그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그 창조의 씨앗인 불이죠. 그 영감을 많이 따라가는 글쓰기를 해요. 선생님 그게 가능해? 글을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글을 한번쓴 사람하고 많이 써본 사람하고 그 달라요, 선생님. 타로도 몇번 읽은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 다르죠. 제가 글을 쓰고 싶다 이걸 떠나서 연락이 오신 분들 대부분 봤을 때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저와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100이면 100명이다 했을 때 제가 100명 100분에게 딱 맞는 현답을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저라는 사람 한계가 오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한 거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할수 있는 좀 글로 차분하게 선생님들께 정서적 공유를 하는, 생각 공유를 하는, 제 생각을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글은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도 가급적이면 한 번씩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정말로 저에 대해서 좀 극찬이나 칭찬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굉장히 얼빵하게 글을 쓰거든요. 뭐 야한 말도 많이 하고. 저의 성질과 원래 달라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호은호우 관계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데, 제가 굉장히 매설적인 말이나 야한 말, 저와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내뱉고 도전하고 서슴지 않는 이유는 나를 가두지 않기 위해서요, 선생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틀에 갇혀요. 그럼 이게 맞다고 거기에 갇혀버려요. 제가 동양인이지만 서양인을 만나더라도, 여자지만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한계나 틀에 가두지 않기 위해 좀 반대되는 어떤 언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저 사람 알수 없다 한다면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또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인식되기 위해 한없이 가볍게 언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강의할 때는 한없이 좀 재밌고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또 본래의 스타일 속성이 나오기도 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글도 굉장히 가벼운 글들이 있고 좀 묵직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글이나 영상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뵐게요. 근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좀 조금 더 글로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건 강의 올리려고 한 거니까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5월부터 상담을 들어가고, 강의는, 개인 강의는 사실 웨이팅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강의는 하루에 이제 1시간, 2시간 이런 위주로, 주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들께 좀 좋은 말씀, 덕담 많이 들은 것이 저의 복인 것 같고, 또참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너무 좀 과분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떠나온 홈카페에 대해서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홈카페 선생님들 한분한분 제가 참 많이 알아요. 뭐 이러면 내담자분들은 깜짝, 뭐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놀라실 수도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내담자 정보 공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선생님, 저도 내담자입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선생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타로 선생님들이 더 걱정해야 돼요. 타로 선생님들도 우리도 서로 간에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뭐 정보 공유가 일어난다, 이거는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홈카페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이 타로 마스터 선생님들이, 물론 어느 업계든 도라이는 있어요, 선생님.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아는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로 저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진실한 분들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양식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참 덕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들 어른이신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보다 10살, 20살 이상 어른이신데도 저에게 존경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하세요. 또 제가 강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제가 허리를 숙여서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사실은 이게 선순환이라고 봐요. 같은 동료끼리, 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간에 배우고 아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참 복받은 일이죠. 그래서 좀 그런 장을 만들어주신 회사에도 참 감사드리고, 제가 이직할 사주천공에도 사실은 저를 이해해주시고 또 존중하고 받아주셨음에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강의를 통해 만나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창조력이다, 남성성 양기고 발산이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완즈 카드가 카발라의 가장 시작입니다. 이게 1번, 그러니까 순서는 불, 물, 공기, 흙이거든요, 항상. 근데 불이 1번,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사면 1번부터 오고, 0번 카드가 21번 다음에 맨 끝에 오거든요. 이 시작은 1번 마법사부터인데, 최초의 영감이자 최초의 씨앗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하는 바로 그 카드. 자, 양기이자 숫자 1이에요. 중천건 하늘이고, 하늘은 곧 남성성이다. 즉, 한계 지어지지 않은 가장 어떤 뭐랄까, 영적이고, 우리가 선생님 머릿속에서 무언가 상상하고 떠올리고, 아, 이거야 하고 느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건 자유롭죠. 내 눈앞에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봐 하는 것과 내 머릿속에서 그걸 떠올려봐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 이렇게 했어요. 그걸 현실화하는 것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
그것에 어떤 영감을 받는 건 전혀 다르죠. 즉 이건 눈앞에 딱 나타나는 현실이라면 에이스 완즈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마법사는 한계 지어지지 않은 하늘의 영역, 땅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 한계가 있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 즉 공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운 영역, 그 필드라는 건 굉장히 자유롭고 영적인 거고, 그건 우리 내면의 어떤 영감, 내면의 소스를 뜻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한계가 없죠. 하늘에서 그 영감으로부터 예를 들면 선생님 비행기라는 거나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최초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 떠올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그러니까 의지로서 떠올리고 창조력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현실을 만들어내죠. 눈앞에 만들어내기까지 최초의 불씨라는 씨앗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하는데 숫자 1이라는 건 멀리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남자의 에너지고 남자는 발산하죠. 그래서 쭉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나를 드러내는 에너지고 불의 성질상 발산하고 위로 타오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실게요. 1번 마법사와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표출하고 뻗어나가는 강렬한 에너지가 바로 불이죠. 그렇게 불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물이에요. 바로 다음 2번이죠, 선생님. 여긴 남자의 어떤 퀄리티, 성질인 거고 여긴 여자의 성질인 겁니다, 선생님. 여성성이요. 즉 남성 성기가 위로 쭉 뻗죠. 남성 성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발산하고 에너지를 쭉 뻗어나가는 거라면 여성 성기는 받아들임이죠. 즉 현명하게 살려면 상선 약수라고 해요. 제이쌤 이름이 강미거든요. 본래 본 성명이 강미인데 강미, 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물광자의 아름다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의 아름다움을 본받으라는 건데 늘 수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겸손하라는 거죠. 타인을 품을 줄 알고 물이 돌이라는 게 있으면 굽어 살펴갈 줄 알고 작은 돌덩이가 있으면 품을 줄 알고 이런 게 물의 성질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물이 낙순물, 폭포물처럼 떨어질 때는 굉장히 강하죠. 불도 꺼트릴 만큼 강하죠, 물이라는 게. 그리고 예를 들면 굉장히 깊은 호수는 응축된 에너지, 그 깊이감을 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주를 볼 때도 물이라는 건 굉장한 그 지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물의 지혜를 따라가면 상선약수, 인생의 가장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예시를 들었잖아요. 관세음 보살의 1100억 화신. 이 1100억 화신이라는 게 물이라는 성질은 예를 들면 선생님 동전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에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자기 형태를 유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그릇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 성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제이쌤하고 안 맞아 하고 딱 이렇게 나는 내 고집이 있어. 그래서 펜타클 고집이죠. 이렇게 딱 단정지어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때요? 맞춰주죠. 네 말이 맞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다 손바닥을 보여주죠. 손바닥을 보여주죠, 선생님. 그래,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나는 너에게 적극 다가가고 싶고 열려있고 공감하고 있어. 여기는 선생님 지금 사실은 이 성질을 잘못 만든 거라고 봐요. 손등을 보여야 돼요, 원래. 그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 그 원래 기본 라이더 웨이트에서는 손등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손등. 손등을 보이는 퀄리티, 나를 가리고 나의 어떤 성질, 고집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분리하는 성향이에요. 칼이라는 이성, 선 긋는 거고 펜타클이라는 건 내 고집, 내 형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유동적이죠.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그릇에 들어가도 물은 바뀌죠. 그러니 1100억 화신, 1100억까지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물의 지혜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담자가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 스타일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이쌤은 그 펜타클 바뀌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혼우관계주의자죠. 그만큼 보수적인데 말할 때는 굉장히 저 여자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선생님 그 과감하게 자기 스스로를 바꿀 줄 아는 거예요. 내담자가 선생님 나 오늘 폭탄주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같이 욕을 하면서 폭탄주를 마실 줄 아는 거고, 선생님 나 오늘 차 한잔하고 싶어요 한다면 따뜻하게 차를 한잔할 수 있는 거죠. 산사의 차담처럼. 그런 의미가 1100억 하신 물의 성질입니다. 상대방의 형태에 따라, 상대방 스타일에 따라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맞춰서 그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는 불물 공 흙 순서잖아요, 선생님. 불물이 먼저 와요. 태초의 시작은 모두 의지와 공감, 열려있음을 뜻해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성이 나타나면서 올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면서부터 칼이 나타나죠. 그러니 불과 물까지는
판단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성질의 퀄리티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 성기처럼 안으로 품습니다. 남성 성기 양기고 여성 성기 음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밖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있어서 성질이다? 그러면 항상 나를 표출하고 자아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막 내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순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뭐 밖으로 돈다든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남자들이 옛날부터 자기 사회성,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걸 야망으로 품었죠. 자기의 어떤 그 본래의 가치, 성취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즉 사회성이죠. 사회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 그리고 컵이라는 건 그 다음에 오는데 여성성이죠. 이제 뻗어나갈 만큼 뻗어나가고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외조의 원리인 거고 여기는 내조의 원리죠. 받아들임이에요. 정신적이고 내적으로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품는 거고요. 역시 뒤에도 물이 가득하죠. 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느끼는 걸 나도 느껴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 깊은 정신성, 배려 공감,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번 여사제 굉장히 깊이고 정신적이고 내적으로 품고 이렇게 그릇이 안으로 깊으니 안 보이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고 이러한 많은 의미들, 미스테리를 가지는 게 여성성, 즉 고위 여사제죠. 즉 남성성, 여성성이고 양기와 음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가 만나서 결합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잉태가 일어나죠. 수정이 일어나고 잉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황제가 모성을 뜻해요. 볼록합니다. 모성을 뜻해요, 선생님. 모성을 뜻해서 에이스 완즈랑 에이스 컵이 만나서 에이스 펜타클이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3번 여황제부터 태초의 점이라면 이 점이 하나 더 생겨서 숫자 2번이 돼서 선이 되죠. 여기서 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면이, 최초의 눈에 보이는 공간이라는 게 생기죠.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숫자 3번부터예요. 즉 펜타클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황제는 현실과 관련된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풍요롭다는 의미에서 강합니다. 땅이죠, 누가 봐도. 여기는 선생님 하늘이고요. 정신이니까 하늘이고 여기는 그 지하인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내적이고 음적인 거기 때문에 지하. 여기는 지상이죠. 그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 물론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곡식이기 때문에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라고 합니다. 이게 펜타클이요, 선생님.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강하죠. 그러니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가 만나서 잉태를 하죠. 새로운 창조의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창조의 씨앗,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시고 그 결론으로서 내가 나타나죠.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남자랑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타나죠. 태아가 나타나죠. 새로 창조된 무언가인 거예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인해. 그래서 창조성이에요.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펜타클, 물질적인 가시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이스 완즈는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즉 의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내공, 내적인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펜타클, 눈에 보이는 현실이 3번부터 시작하죠. 그러니 이런 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1번과 3번이라면 단계적으로 3번이 여기서부터 진짜 실제적인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완즈라는 건 그 남성 성의 의미, 남성 성기의 의미인지라 의지고 뻗어내 나가는 거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발산하는 에너지인 거고 드러내는 에너지고요. 여성 성기는 안으로 품으니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깊이 있게 내재하는 또 영적으로 하나 되고 무의식이에요, 선생님. 여사제기 때문에 무의식이에요. 물은 모두 하나로 통하죠. 예를 들면 너의 물, 나의 물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너의 땅, 나의 땅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너의 물, 나의 물 아니고 합치면 하나 되죠. 그러니 서로 통하죠. 그러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물이 하나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죠. 그러니 직감력이 아주 뛰어난 존재인 거죠. 선생님의 물과 제 물이 합쳐졌어요. 그럼 선생님을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이 아니고 여기는 경계가 없는 영역이니까. 깊습니다. 무의식을 뜻해요. 자, 그러면 드러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교감을 해서 여황제, 즉 잉태가 일어나고 물질과 현실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3번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강한 의미로서 긍정이겠죠. 사실은 1, 2번보다는 3번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펜타클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태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여성 자궁과 관련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퀸 완즈는요, 불의 여왕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여자가 나타나요. 다리 쫙 벌리고 남자처럼 쫙 벌려요. 왜? 남성 성기 상징을 가진 여자이니까. 자, 퀸컵 같은 경우에는 컵 곱하기 컵이에요. 컵의 성질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이나 직감력이나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인 어떤 민감도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거죠. 엄마 완전 한없이 자유로운 어머님 같은 이미지가 퀸컵이겠죠. 그래서 퀸컵은 여성 자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퀸컵에서 나오는 컵만이 굉장히 특별하고 화려하죠. 자궁을 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퀸컵의 어떤 그 권좌에는 아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성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카드, 퀸 펜타클에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아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권좌에 보면 아이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펜타클은 즉, 선생님, 태아이자 잉태입니다. 그래서 퀸컵과 퀸 펜타클이 겹쳐 나온다? 그러면서 뭐 여왕제가 나오고 아기 카드가 나오고 예를 들면 뭐그 19번 태양 카드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한다면 아이들 카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임신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드물어요. 근데 그런 어떤 케이스에서 질문을 했다면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이제 웨이트 이론 때 합니다, 선생님 다. 그래서 킴 펜타클도 잉태와 관련이 된다는 점, 실제적인 태아, 임신과 관련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인 물질이에요, 선생님. 여긴 정신이잖아요. 물론 여사제가 정신이지만 이건 창조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머릿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 기억나시죠? 시간에 바퀴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내적으로 품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선생님, 이 정신이라는 것들은 한계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가 이걸 예를 들면 텀블벅에 뭔가 런칭을 할 거야. 카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펀딩을 성공시킬 거야.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 뜻이 발현이 됐을 때이 지금 마법사 카드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걸 실제로 시작하게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언제예요? 여황제부터인 거죠, 선생님. 그게 안정화 단계, 이제 성취 단계로 넘어가는 건그 이후일 수 있고,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이 뚜렷한 게 나오는 건 3번부터일 수 있는 거예요, 여황제부터. 그런 것들 유의를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론이에요. 선생님, 항상 기억을 하세요. 백악볼록, 잉태가 되고, 새로운 창조성, 새로운 물질, 현실, 눈에 보이는 최초의 완성이기 때문에 3번부터라는 것꼭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이 3번 여왕제는 구체적으로 모성이라든지 굉장히 화려하게 자신을 꾸몄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물론 여사제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가리는 거고, 여왕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금성의 상징이죠. 조금 이제 자세히 하는 건 이제 웨이트 이론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할 거고요. 여황제는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현실, 물질 이런 것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때려서 아프다고. 이미 한개 지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육신 이런 의미예요. 때려서 아프죠, 선생님. 그래서 이 펜타클이라는 건곧 육신이기도 합니다. 태아라고 했듯이 태아도 아기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죠.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펜타클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펜타클이 뜰때 건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5번 펜타클이 많이 떠요.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육체 컨디션이. 활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뭐 펜타클이 좋지 않다, 건강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건강과 연관되고, 이 건강이라는 건 선생님, 땅이라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7번 차크라까지 있는데 가장 땅에 붙은 게 빨간색이에요. 가장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게 현실이 안정이 안될때 에이스 펜타클이 뒤집어지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 굉장히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드인데 펜타클이 조금 어려워서 여기서부터 했어요. 1, 2번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4번은 칼인데요, 선생님. 칼인데 원래 순서는 불, 물, 공기, 흙이에요. 그런데 공기를 제가 가장 먼저 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0번이 맨 끝에 오는데 원래는 선생님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산소, 공기 없이는 불이 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로운 공기, 가장 가벼운 하는 의미에서 이건 그 정점에 이르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 물, 그다음에 불보다 더 가벼운 것, 가장 높이 있는 것이고, 그 흙이에요. 이거는 펜타클이죠. 가장 땅에 있는 것,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기가 가장 가볍죠, 선생님. 그다음에 불이죠. 그다음에 물이죠. 물이 형태를 갖추니까. 흙은 어때요?
동전이라는 거는 형태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무게가 있죠. 불이라는 건 올라가는 성질이지만 공기는 느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 가장 가볍고 그 다음으로 뜨겁다고 느낄 수 있죠. 물은 형태를 바꾸지만 무게가 있죠. 어쨌든 점도가 있죠, 선생님. 펜타클은 무게뿐만이 아니고 형태를 바꿀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 가장 가벼운 순서부터 그 불, 아 공기, 공기, 불, 물, 흙이에요. 가장 가벼운 건 공기고 가장 위에 오는 게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흙이에요. 이 순서대로 했을 때 0번 바보를 공기로 보고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볼이 붙는다고 봐서 저는 소드를 0번 혹은 4번으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0번 혹은 4번. 자, 소드 칼이라는 건 선긋고 지성이에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안정적으로 선생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날카로운 논리와 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황제의 어떤 영역이죠, 선생님. 그래서 선긋고 규칙을 제정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휘두르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 모든 선생님 그 생각, 지성의 힘을 휘두르는 게 황제의 영역이거든요. 즉 둘 다 칼이라는 것과 황제 모두 논리와 연관돼요. 논리성과 연관이 되는데 물론 이건 역시 선생님 그 손등을 보이는 칼이라는 의미에서 둘 다 위로 솟은 건 남성성이요 선생님 아래로 떨어지는 건 여성성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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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데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은 다 위로 뻗었죠 모양이 이건 남자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건 무게가 있는 것들은 다 여성의 속성입니다. 여성 성기와 관련된 속성입니다. 여성의 어떤 외부적, 내부적 원리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칼이라는 건 0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헤르메스 마법사 카드도 공기의 속성이에요. 가장 빠른 공기 전달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선생님. 불이 가장 먼저 따라오고 그다음에 물입니다. 그리고 펜타클이 따라오는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논리력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건 사실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붙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한계 그 공기라는 건 가장 가볍고 한계 없고 자유롭죠. 선생님 느낄 수조차 없고 온 세상에 꽉 차 있죠. 그래서 공기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고 한계 없다는 의미에서 0번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드의 퀄리티는 사실 그 공기의 맥을 끊다는 보다 행동에 가까워요. 공기라는 어떤 그 객체가 아니고 좀 어렵지만 공기 자체가 아니고요, 선생님. 대기 자체가 아니고 대기의 맥을 끊다 하는 황제의 컨트롤 속성, 즉 통제 속성 과 가까워요. 논리죠, 논리. 그래서 소드는 사실은 황제에 더 가깝고 이것이 맥을 끊지 않고 공기 그 자체, 대기 그 자체의 속성이라면 바보 카드와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인데 주로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영이라는 거죠. 아무 성질도 띄지 않은 가장 본래의 어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무아의 무아 지경의 어떤 경지다일 때 스피릿 즉 영이다. 가장 78장이 주인공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불과 물이 합쳐져서 흙이 나타나요. 펜타클. 여기서부터 잉태가 되고 현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논리적으로 컨트롤, 통제하는 것이 황제의 영역이죠. 저는 이렇게 늘 가르쳐요. 이해하기가 정말 쉽죠. 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연관 짓고 그 소드의 어떤 대기, 맥을 끊지 않는 그 공기 대기 자체의 속성으로는 0번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불이라는 건 공기가 있어야 붙어요. 예를 들면 산소가 있어야지만 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붙질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공기가 먼저 온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태양이라는 건 선생님 태양 주위에는 공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1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게 불이지만 불 자체의 속성은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성 같은 신적인 씨앗, 즉 창조력의 씨앗만 있으면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형 카드에서 가장 태양에 가까운 카드, 태양 그 자체를 의미하는 카드가 1번 마법사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인 거죠. 불이에요, 선생님. 태양이 자체가 불 에너지잖아요. 가장 강력한 불 에너지, 즉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중심이 어디예요, 선생님? 남성 심볼이죠. 그렇듯이 태양계의 중심도 태양이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고 중심이 확고한 거예요, 선생님. 1번이. 불이라는 게 내 안에서 뻗어나가는 양기의 에너지예요. 이건 음적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인 거고 여기서 선생님 공기의 그 대기 그 자체 공기를 뜻할 때는 바보인 거고 논리라는 컨트롤 통제 영역으로 간다면 4번 황제다. 주로는요 1, 2, 3, 4번을 이렇게 보시고요. 선생님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리고 카발라의 원리상 불, 물, 공기, 흙입니다. 이 순서대로이고 어떤 식으로 원리를 차용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셔요.
그 왕부터 시종까지의 단계를 저는 왕을 이제 펜타클이나 소드라고 하고 대체로 이제 여왕이 바뀌는 경우는 못 봤어요. 여왕은 반드시 물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빠르다는 의미에서 불이기도 하고 소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종은 가장 한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펜타클이기도 하고 가장 얕다, 빠르다 혹은 한계가 없고 그냥 얕게 에너지를 갖고 가고 그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소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뒤바뀌는데 토트 계열을 따르냐, 뭐 국내 어떤 계열을 따르냐,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설명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떤 타로카드의 영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쉽게 타로의 원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토트식이나 카발라식 어떤 것도 다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고 사실 선생님 중요한 거는 이 카드의 성질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그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무관해요. 왜냐면 다 일맥상통이에요, 사실 이해하고 나면.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마법사고 컵이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지만 황제나 한계가 없을 때는 소드인 거고 지금 바보인 거고 맥을 끊고 논리적으로 통제할 때는 황제입니다. 왜? 황제 공감 능력 전혀 없잖아요. 물줄기 거의 없고 뒤에 황야예요. 딱 자기 권좌만 지키고 컨트롤, 즉 냉정한 거, 냉철한 거죠. 그러니 손등을 보이고 냉철하게 뭔가 맥을 끊고 단호한 그 황제 영역과 맞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의하셔서 사원소를 이해하시면 편해요. 오늘 조금 어렵게 했는데요.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것들이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혹은 0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